퍼건 치모를. 야! 왜? 아, 너무 그만 뛰어! 지금 하나, 두 개, 두 개밖에 안 들어갔어. 새로 그만! 그만하고! 너무 맵다고! 이거 별로 안 맵던데? 자, 이제 굴을 매매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됐어? 네, 연수 미리 좀 뽑아놨어요. 냄새가 참 좋네요. 뭔가 까나리 한 스푼? 이거 두 스푼 됐네? 다 못 봤겠지? 간 보고 싶은데? 어, 내 후라이팬이 작나? 갑자기 원래 파스타는 계량을 하지 않고 먹어야 돼요. 페퍼런치는 정확히 6개 들어있거든요? 페퍼런치는 안 먹겠어. 너 먹어. 너 다 줄게. 저건 원래 저도 먹는 건 아닌데? 그냥 맛만 내는 거지. 저도 저거 먹으면 죽어요. 한번 드셔봐 주세요. 네, 잘 먹겠습니다. 향이 아주 좋아요. 어때요? 짜요? 바다의 맛! 아니, 그냥 괜찮가?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아, 굴이 딱 맛있어. 적당해요. 다 먹겠습니다. 리필. 마늘이 여기 많이 숨어있어요? 다 내꺼. 선물이야. 새해에도 맛있는 거 많이 같이 먹으러 다니자. 어떤 선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수동에 새로 생긴 핫플레이스에서 파는 비싼 휘낭시의 선물 박스야. 아, 그냥 아니고 비싸? 어, 엄청 비싸. 감사합니다. 짜잔! 어, 대박! 아, 그냥 한 가지 오리지널 느낌이 아니라 뭔가 되게 종류가 많은 거네. 네, 여섯 개의 맛이라고요. 아, 뭐부터 먹지? 아이고. 괜찮아요? 지금 약간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 쫀득해. 빨리 먹어봐. 네, 이제 먹을게요. 맛있죠? 어, 저기 양말 같은 곳 좀 보면 안 돼요? 제 양말이 되게 빵꾸가 잘 나와서. 어, 아동 상의 하이였어. 어, 또 이쁜 거는 입을 수 있을걸? 제가요? 그런 마음은. 애들 옷이 예쁘네요. 살 뺄게요. 저 아디다스를 주로 신는데. 근데 너무 목이 짧습니다. 저는 길다란 거를 신어야 되거든요. 아동 양말? 이거 아동인데요? 근데 아동 양말이면은 이거 여자한테 맞지 않을까요?
제 바디 좀 딱 맞을 것 같아. 그쵸? 이게 더 여기 긴 거인데. 그래도 필라보다는 뉴발란스가 낫지 않을까 하는 저의 견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너무 브랜드 평화적인 발언인가요? 제가 나이가 좀 있는데 나이가 좀 있는데 뉴발란스 아동 6종? 이 디자인으로 제가 지금 라지를 신고 싶은데 얘는 또 미진밖에 없나? 찾았어. 이거 라지면 저 신겠죠? 근데 이것보다는 얘가 조금 더 다시 찾아봐. 이거 힘드네. 마침 양말 하나 사기. 그리고 얘가 좀 괜찮죠 여기랑. 라지는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호박하다 지금. 때르미자? 좀 때르미자 아니고 바르시자인데? 때르미자 뭐가 다른가? 바디필링 발 때리면 되나? 이거 뭐 이게 좋다 그랬어. 정말 지우개 공주처럼. 바르시자 아니고 때르미자요? 이거 근데 좀 두 개 바르시자는 두 개에 만 얼마거든요? 네, 두 개에 100이야. 저 집에 쓰는 것도 500, 이런 거, 얘랑 사이즈 비슷한데? 근데 좀 무거워서 얘를 사면 먹을 건 많이 못 사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쵸? 술을 하나 더 사지, 내가. 때는 천천히 밀기라고. 맛있는 냄새 나는데? 술. 술. 이거 뭔가 되게 예뻐 보이는데? 솔직히 이렇게 저 먹는 것도 왜 이렇게 싸지? 이거 사고 싶다. 요리오 엄청 이거 뭔가 1.5L 절 위한 사이즈 아닌가요? 엄마! 아씨 무거운데? 이거 약간 다른 거 쇼핑해보고 1.5L 사이즈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엄마! 스페인에서 사와서 작은 병 많이 먹었죠. 네. 이런 게 영태 고량주인가요? 저 중국집에서 먹던 사이즈가 밑에 있거든요. 근데 이스케 엄청 싸네요. 가격이 마음에 듭니다. 무거워요, 못 싸요. 여기 막 이네빗담도 막 엄청 많던데. 저 모짜렐라 치즈야. 이거 다 이렇게 잘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토마토를 먹으면 맛있어요. 내가 스모크 치즈도 좀 좋아하는데. 트러플 저거 다 먹기 전에 상하더라고요. 미니 브리? 이거 뭐가 되게 마카롱같이 생겼는데? 술 먹을 때 하나씩 꺼내 먹으면은 모든 것은 술과요. 뭐야? 이걸 하나 살까요? 이렇게? 이런 거는 이마트에 잘 없어가지고. 맞아. 저건데 저거 곰표 오징어 치즈. 저거 어딨어? 작가분이 주인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저거 사야 되는데? 저기다. 술 대신 타투테리 드셔보셨어요? 이거? 아, 아빠가 먹어. 불면증 때문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 맛있겠다. 이 베이글 샌드위치도 엄청. 저 이제 베이글 제가 다 부를 거거든요. 이거 치즈 샀는데? 너무 먹고 싶은 거. 이런 거 되게 먹고 싶어. 치킨? 이자트 코면에 향수는 먹을 거니까 연어 샐러드 먹을까? 괜찮고 아무거나. 이거 되게 싸다. 이거 2,000원인데 이거 그래서 엄청 인기 있는 거야. 다무라니까?
광어, 연어 해도 되게 그럴싸해요. 그렇지만 우린 풀을 먹어야 되니까 이 사이사이에 저 모짜렐라 치즈를 깔아서 먹어도 되겠어요. 빨리 집에 갑시다. 우리 집 배고프게. 너 오늘 버스 그게 대차 타이밍이 기깔나. 무겁죠? 되게 소중하게 안고 계시네. 저 이거 인격 모독으로 저 유튜브에 다 올리겠어요. 그럼요. 저 근데 불닭볶음면 이렇게 토려서 처음 먹어봐요. 컵라면으로만 먹어봤어요. 물 안 따라내고 바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잘하는 듯? 레시피대로 해도 돼? 저는 원래 레시피대로 하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입니다. 그게 저희 레시피죠. 흘리지 말라고요, 내 와인. Sorry. 진짜 무겁죠? 그래, 두 병, 세 병 먹는데 이렇게 한 거. 흘리지 말라 그랬죠, 제가. Sorry. 맛있겠다. 왜 이렇게 흘려요, 저 지금? 화낸 거 아니에요, 저. 이렇게 술잔 드는데 손이 떨려. 매워. 그것도 못 드시면서 전 여기다가 스리타타 소스로 더 뿌려 먹을 수 있어요. 까르보라나 불닭도 맛있던데. 이 맛에 먹는 거 불닭볶음면. 아, 매워. 자, 오다 주웠어. 감사합니다. 이거 엄청 구하기 힘든 건가요? 맞아. 저 못 사가지고. 그리고 이거 또 생돈 주고 사기 아까운데. 난 삼성카드가 있잖아. 제 카드가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무슨 연예인들 이렇게. 잘해봐. 저 연예인이 아닌데요?